본래 눈이 잘못되었다든지 성불구라든지 한 곳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불구자는 세교극을 끊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행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끊어서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못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극도로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끊고 초월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수행하기 힘듭니다.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 그것을 소멸했을 때 초월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무엇이든지 극으로 가서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극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초월합니다. 돈이 없으면서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행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있거나 아니면 큰 돈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초연해야 수행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없어서 포기한 상태가 수행이 아니오. 무엇이든지 극에 달한 충분한 상태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몸이 아주 건강해서 세욕도 왕성하지만 근본 이치를 깨달아서 세욕을 끊고 초월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세욕을 끊었다는 것은 제대로 끊은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과 끊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며 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으되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두타행을 한다고 해서 해탈한다면 역 앞에 걸인들은 다 해탈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발도 몇 년씩 신고 음식도 얻어먹고 옷도 주워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탈하지 못합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초월해서 두타행을 해야 진정한 두타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어 할수 없이 하는 것과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중생도 되듯이 두타행도 외형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